아, 반갑습니다. 어떡하지? 잘 몰라가지고. 오늘은 또 다른 떠오르는 핫 신예인 싱어송라이터 어쿠스틱 장르로 활동하는 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습니다가 들렸죠? 데려왔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애머추어 공연이었거든요.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오고 나서 되게 조금 좀 솔직히 조금 중학생 모습이었거든. 기타가 완전 컸어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노래하는데 코드나 노래 목소리 톤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모티입니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다. 많이 바쁘세요? 요즘 많이 바쁜 척 하려고 하고 있어요. 처음 모트시 봤을 때 9개월 전 신촌 기크에서 봤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되게 조그만 공연장이었지. 네, 맞아요. 되게 작은 공연장. 그래도 지금 9개월만 지나갔는데 앨범 이제 5개 나왔는데 네. 거의 언제부터 매월 나왔었지? 9월 초부터 하나씩 나왔었어요. 빨리 나오는 방식이 선택했던 이유 있어? 딱히 이유는 없고 한번 내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아, 그럼 다음에도 또 내야지 이렇게 관종이어가지고. 2개월 아니면 3개월씩 이렇게 안 내고 되게 빨리 나오고 맞아요. 좀 스트레스 받지 않아? 그럴 때도 있는데 하고 나면 되게 재밌어서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요. 욕심이 많으신 약간 좀 많은 편인 것 같기도 하고. 백스페이스 내가 뭐 치킨도 좋아하지만 백스페이스 제일 많이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인기 제일 많았던 거 어떤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응이 빨리 왔던 건 백스페이스. 이유 혹시 아니 아무래도 남자 보컬이 피처링으로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닐까? 지난번에 우리 만났을 때 네. 음악을 어떻게 시작했던지 내가 물어봤는데 원래 음악을 안 좋아했다가 맞아요. 최근에부터 음악을 그냥 안 좋아했어? 아니면은 음악 그냥 하는 거 음악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안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듣는 거를 많이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특히 힙합 많이 들었어요. 네. 스냅키 채널 되게 좋아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제 운명은 스냅키 챈이다 이런 안 믿어 느낌으로. 네. 또 스냅키 채널 말고 일단 스냅키 채널은 1순위고 그다음으로는 이제 오션님을 좋아하고 오 오션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얘기 안 하네 3위로는 넉살을 오 좋아하고 네. 한번 만나요. 기타는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방구석에 처박아뒀다가 할줄 모르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수능이라는 입시 제도가 있어요. 그때는 뭘 해도 재밌거든요. 공부 빼고 그래서 그때 기타 치면서 노래를 녹음해 봤는데 제 목소리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 뭐 노래방이든지 몰랐어. 네, 그때는 노래방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노래하는 걸안 좋아했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활동은 뭐였어? 그 다음 활동은 아마 20살 되자마자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공연을 하러 올라가 봤었어요. 말아먹었어요. 달라먹었어. 사람 네. 싫어했어.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남자들 팬들 좀 많은 것 같아. 인정해? 네, 아니요. 나는 교포라서 원래 우리 미국 문화가 좀 두꺼운 여자들 항상 막 TV에서 나오고 이런 건데 그래서 좀 두꺼운 엉덩이 크고 뭐 이런 여자들이 좀 인기 많고 한국에서 조금 되게 귀여운 거 모트랑
이게 딱 한국 남자를 좋아하는 타입인 것 같은데. 아 이거 맞는 말 같아. 약간 작아서 좋아해 주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콤플렉스 없었어? 네, 저는 저를 좋아합니다. 세팔없이. 남자들 팬 이제 많다 보니까 궁금한 거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모트 씨가 어떤 스타일이 좋아하는지 좀 네. 돈 많은 남자, 키 아주 큰 남자, 뚱뚱한 남자, 마른 남자. 저는 일단 외적으로 봤을 때는 마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른 사람? 네. 그리고 뭐 날 반대 생긴 사람 좋아해요? 어? 아니요. 스네킨도 좋아요. 약간 이상형에 부합하고 약간 성격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스마트. 스마트도 좋지만 아니 네가 스마트. 아, 인정합니다. 저는 좀 웃음이 많고 네. 바라만 봐도 좋은 그런 사람. 모트 너무 좋아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모트한테 계속 같이 노래 좀 해자. 모트는 저한테 안 물어보는데 항상 제가 제발 좀 해주세요. Reasons이라는 곡 나올 건데 Reasons 제가 가사 쓸 때 힘이 필요할 때 항상 이유들 음악이나 뭐 이런 거 힘든 거 왜 하는지 좀 다시 상기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곡 만들었는데 음악 하는 이유가 뭐 있어? 음악 하는 이유 저는 제 노래를 되게 많이 듣는 편인데 네 힘들 때 제 노래를 들어요. 목소리가 좋아요. 그냥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사람들도 좋아해 주시고 네 저는 메시지 받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메시지 받는 거? 네, 인스타 메시지. 아, 다이렉트? 다이렉트. 오, 오케이. 네. 그래서 리즈는 좀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건가? 네, 맞아요. 사랑받고 싶어서. 여태까지 왔다, 이것 때문에 네. 이런 거 있는지? 일단 생각 없이 도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무작정 뛰어드는 거여가지고 흘러가는 대로 하다 보면은 되게 즐거운 위치에 있지 않을까 내 마음이 네 생각 없이 해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This is Under God Mote. 좀 이따가 이거 live reasons로 live 할 수 있으면 잘 나오면은 보여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 Check it out, check it out. 헝클어진 맘도 부러지는 오늘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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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흐릿해진 너의 눈가에 매달렸네 혼자가 아니란 게 다행이라 느껴져 Morning sunshine, another day 팔을 벗고 나서 Then I wash my face Out the door, 꿈을 쫓기 위해 겁이 나지만 Gotta kill the fear 기타 소리